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맨 처음에 리뷰했던 블랙팬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블 레전드 블랙팬서 피규어인데요.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오늘 재밌는 짓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블랙팬서 솔로 무비를 보면요, 블랙팬서 수트가 바뀌어 있어요. 그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뀌어 있는 수트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6인치 제품 중에서는 마블 레전드랑 반다이에서 SH 피규어아츠에서 혼의 판정으로 나왔던 솔로 무비판 블랙팬서가 있는데요, 가까이 보시면 수트에 이렇게 문양들이 파여 있잖아요.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동생 수리가 만들어준 건데, 이런데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한 방에 터트리면서 적을 쓰러뜨려 버리는 어마무시한 이 수트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피규어에서는 잘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핫토이도 지금 그걸 갖다가 구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거를 영화처럼 6인치에 적용을 해서 기가 막힌 효과를 한번 제가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제가 어떤 짓을 하는지 잘 지켜봐주세요. 자, 일단 필요한 재료는요, 먼저 블랙팬서 솔로 무비판 피규어가 필요하겠죠. 마블 레전드도 좋고 반다이 제품도 좋은데, 저는 저렴하고 부담이 없이 뭔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제품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바고, 왜 좋냐면요, 이미 잘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놀라울 만큼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패널라인만 파인 게 아니라 이게 촘촘하게, 문양은 아니고 빗살문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해서 꽤 괜찮은 지금 모양이거든요.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도료를 사용할 거예요. 가이아 노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형광 도료예요. 이게 그냥 바르면 별 색깔이 없는데 UV 라이트에 비추면 아 대박이에요. 이거 에너지가 축적되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 노츠 형광재료 EX06 좀 사이즈가 큰 편인데, 큰 사이즈를 사시는 걸 제가 뭐 추천드립니다. 세필붓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세필붓, 얇은 붓이 필요합니다. 요 사이즈 정도 사이드를 이제 칠하려면요, 되게 촘촘한 게 필요합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안 흐르게 조심조심 잘 이렇게 묻혀주세요.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칠하지? 아무래도 머리부터 칠해야겠죠? 오, 떨려. 여러분 여기 칠한 거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죠? 칠했어요 제가.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장난 아니죠?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블랙팬서가 살아나는 거야 이제. 어? 제가 이거 좀 어둡게 하고 갑니다잉. 자, 보이십니까? 와, 살아있네 이거. 이쪽만 지금 뿌린데, 뿌린 게 아니구나. 아, 나 흥분했어 지금. 이쪽 칠한 곳만 이렇게 문양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예? 기가 막히죠? 요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드디어 블랙팬서를 완성했습니다. 조금 이게 붓질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이야, 이거 빨리 찍어 올려야겠다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개봉 박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우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아, 진짜 대박이야. 와, 진짜 대박. 지금은 일반 모드, 이거는 UV 라이트를 비친 모드. 자, 요 라인들 보이죠? 잘 보이실 거예요. 크, 기가 막힙니다. 네, 이렇게 블랙팬서의 에너지가 축적돼서 폭발하는 그 수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노멀 수트 일대고요. 요렇게 노멀 에너지, 노멀 에너지, 노멀 에너지, 노멀 에너지. 와, 진짜 내가 만들어 놓고도 정말 좋다.
여러분 제가 사용했던 UV 라이트는 이겁니다. 한 30cm 자 정도의 크기고요. 220V로 연결해서 스위치로 켰다 껐다가 LED이기 때문에 상당히 밝습니다. 상당히 밝고 조작도 편하고 아... 기가 막히죠 아주. 뭐 나중에는 사실 그 장식장에다가 아예 이런 램프를 달아버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블랙팬서 어떠셨나요? 이런 효과 굉장히 좋죠? 디찰라 미안해 고양이 포즈를 짓는 바람에 갑자기 블랙팬서가 귀엽게 변했어요. 아무튼 이런 효과 괜찮죠 여러분? 아니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면 이런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앞으로도 다른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도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